이제 민수기 11장에서는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에 저 다베라가 처음으로 도착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머무르는 이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하는데, 그 사연을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시내산을 출발해서 바란 광야 처음 도착한 곳이 다베라입니다. 왜 다베라라고 했는가 하면은 다베라란 이름은 여호와의 불이란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불편하잖아요. 먹을 것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진영의 끝에 불을 내렸어요. 자, 진영의 끝에 불이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부르짖어 가지고 제발 제발 이 불을 꺼달라고 하나님께 좀 기도해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제를 보시면은 불이 꺼졌어요. 그래서 이곳 이름이 다베라, 여호와의 불이란 지명 이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경험했죠.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불이란 재앙을 주셨어요.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거둬 주셨어요. 우리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많이 달라졌겠죠? 이제는 다시는 원망하지 않겠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경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 앞에 된통 혼나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 지금 완전히 180도 다른 모습으로 감사가 넘치게 살고 있죠. 어떻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혼나고 정신을 못 차렸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자, 4절로 6절까지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피하와 마늘들을 먹을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자, 4절에 보시면은요. 4절 띄워주실래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었어요. 다시 울면서 뭐 어떻게 하죠? 힘들다고,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이렇게 불평을 늘어지게 하는 거죠. 울면서, 불면서 이렇게 야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에게 고기 줄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고기를 먹을 수가 없대요. 자, 이 상황은 지금 민수기 11장 상황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원망했잖아요. 그러면서 애굽에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그때로 돌아가게 해달라. 지금 우리 너무 고생한다 하면서 이렇게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불순종과 원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줬잖아요. 고기를 줬잖아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먹었습니까?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다시 울면서 다시 고기를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대요. 애굽에서. 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때 이렇게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값없이 먹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고된 노동력을 제공했습니까?
그들이 제공한 노동력에 비하면 정말 제대로 대가를 못 받은 거죠.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입에 풀칠할 정도로 겨우겨우 먹을 만큼 그런 대접을 받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제 와서는 뭐라 합니까? 고기 애굽 가마 곁에서 떡을 배불리 먹던 그렇게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 그리고 파와 생선을 이렇게 값없이 먹던 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너무 고생한다는 거죠. 지금 이 형편이 봐라 말도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러면서 예 말을 합니다. 이것은 예, 사람들의 심리가 다 그런 거죠. 지금의 불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어떻게 포장하고 미화하고 왜곡시키는 경우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남자분이 그래요. 내가 지금 사업하다가 망해서 지금 모양이 이렇지 내가 옛날에는 그 동네에서 우리 집 모르는 사람 없어서 우리가 알아지는 집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집 모른대요. 과거를 이렇게 미화해요. 포장해요. 어떤 할머니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말이지 저 양반 만나가지고 저 사람한테 시집와서 팽생팽생 고생하고 힘들게 사는데 내가 시집오기 전에는 공주같이 살았어. 시집와서 고생한다는 거야. 내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 누구 탓? 저 양반. 시집 잘못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오래 이제 지내니까 옛날 얘기 자주 하게 되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사실은 밥을 했대요. 고생하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물론 막 그렇게 어릴 때부터 막 힘들게 우리는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요. 어렵게 힘들게 없게 사는데 이분은 자기도 그렇게 어렵게 살아놓고는 그거는 싹 잊어버리고 그거는 완전히 왜곡되게 나 공주같이 살았어. 옛날에는 고생 안 했어. 누구 때문에 고생한다고? 저 양반 때문에 고생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과거를 어떻게 해요? 왜곡하고 미화시키고 포장시키는 이유는 지금의 고난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사람 심리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옛날에 애굽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값없이 파와 마늘과 생선과 부추를 먹던 때 근데 지금 뭐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망을 누구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 뭐예요? 우리 죽이려고 이렇게 데리고 났어요? 이렇게 이제 원망을 또 해요. 또 해요. 지금 한두 번이 아닌 거죠. 이런 원망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먹는 것은 만나밖에 없대요.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만 먹고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나는요 밤에 이슬이 내릴 때 내리는 거고 갓 같고 저기 진주 같고 그리고 이거를 맷돌에 갈고 절구에 빻고 뭐 이렇게 삶아서 쪄서 기름 과자처럼 먹는 거잖아요. 자, 이 만나를 먹을 때 뭐 그 농사를 지어요? 1년 내내 물 주고 뭐 해서 가꿉니까? 그러지 않죠. 밤에 나가면 있어요. 노동력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우리의 양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곡식을 얻기 위해서 1년 내내 농사 짓고 고생하며 땀 흘려가면서 얼마나 씻는 그 수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애쓰고 하다가도 뭐 가물거나 비가 오면은 1년 내내 번 소득이 하나도 없이 또 그 가난한 게 굶주려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곡식을 얻는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하루 내내 먹을 것을 배불리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양식을 얻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밤에 나가면 이슬이 내릴 때 같이 만나를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아무런 애쓰지 않아도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있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있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없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지 않죠? 그죠?
예, 좀 일터가 힘들어도 수입 있음에 감사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또 한국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예, 우리는 늘 감사가 넘칩니다. 그죠? 우리 마음에는 불평이 없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일터가 그렇게 힘들대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이 망할 놈에 어쩌고 막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일자리가 없어서 쉬어요. 그럼 너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째요? 일자리 없다고 또 걱정이 끊어져요. 그럼 뭐죠? 언제 좋을까요? 쉬어도 불편하고 일해도 불편하고 그럼 언제 좋을까요? 그죠? 천국 가야 좋겠죠? 자, 우리 속에 원망과 불평에 찌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같은 모습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4절 앞부분 성경 구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여기 보시면은 다른 맨 윗글에 그들 중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자, 이 구절은 무엇을 설명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다시 울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것이 진행되어서 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이 불평을 시작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에요. 그들 중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이에요.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이방인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무리 속에, 그 공동체 속에, 그리고 또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해서 난 혼혈아도 있겠죠? 이런 다른 인종들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분들은 공동체 총회의 자격이 없고 주도권을 가진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소외된 자로서 약간 불평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그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란 이 말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불평 잘하는 분, 늘 틈만 나면 불평하고 불평하는 게 완전히 취미고 직업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불평을 하기를 좋아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탐욕이 있어요. 이 탐욕 때문에 이들이 불평하게 되는데, 이 소수의 사람들이 불평하면서 누구에게로 이것이 전파되었는가 하면은 두 번째 줄에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도 이제 다시 울게 되고 야단이 나게 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공동체가 이렇게 다시 울고 먹을 게 없고 애굽에 있었더라면 하고 하게 되는 이 폭발적인 불평의 분위기가 일어나게 된 것은 어디에서 시작이 된 거죠? 소수의 사람들,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서 이 불평이 시작되어서 전체 공동체로 확산되어서 이제는 야단이 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한두 사람의 불평이 전체로 쉽게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 사람하고 전화하면서, 친한 사람하고 전화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을 주로 전화로 이야기를 나눕니까? 뭐 이제 교회 다니는 이제 성도끼리 전화하면 아우 뭐 어제 교회에 있었던 일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저런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내가 좀 불편했던 거, 내가 좀 속상했던 거 얘기하면 나는 속이 시원하죠. 근데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퍼져나죠. 퍼져나죠.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공동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하고 자주 전화하고 있는가? 그 사람하고 전화할 때 주로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분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서 제가 이제 여러 성도들한테, 집사님들, 배우시는 분들한테 전화를 했을 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미처 그분이 가르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못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실은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런 분을 청빙해와서 죄송합니다 하고 그것이 내 탓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가 못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 탓이라는 거죠? 그것을 못 알아본 우리 탓이라는 거죠.
목사님 공격 안 했죠, 그죠? 예, 근데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배웠는데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네요? 이러고요. 자, 그러면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걔를 살짝 건드리죠.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는 뭐 교회에서 하라는 성경 공부 어디 마음 놓고 하겠어요? 나는 이제 성경 공부하는 게 무서워요. 자, 누구를 건드려요? 교회를 건드리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물론 속상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이 그 화살이 그 날카로운 면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잘 생각해서 이제는 말을 분별 있게 해야 되는 성숙한 신앙이 이르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냥 있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속 풀려고 온갖 얘기 속 시원하게 하려고 그냥 있는 대로 쏘고 있는 대로 내뱉고 있는 대로 말하는 그런 수준은 우리가 지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죠? 아무런 얘기 아닌 것 같죠. 사실 그대로 이제 뭐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겠어? 무서워서? 사실이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 전화 잘하잖아. 이 사람하고 전해서 그렇지 그래 맞아 이러면요 전 성도에게 어떤 분위기가 여론이 생기냐면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자는 거 무서워서 못해. 그러면은 성도들의 성경 공부 참여가 부진하고 그럼 성도들의 신앙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죠. 그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이 말이 누구를 겨냥하느냐, 누구를 공격하는 말이 뭐 심하게 공격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실 하나 조그맣게 옆 사람하고 담아 나누듯이, 담소 나누듯이 나누고 전화하는 이것이 결국은 여론을 만들어서 이 전체적인 불만이 폭발하는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신앙을 한다는 것은, 예,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나로 인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세워지고, 나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예, 디딤돌이 되는 신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하고 그 중앙의 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이런 한마디 툭툭 내뱉는 것이, 그러면서 전화 열심히 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중간에 떡하니 있으면 교회의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봉사하는 건 주님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직분을 맡은 건 주님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신앙 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교회를 돕자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돕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의 언행의 이 문제 때문에 딱 중앙에 앉아서 걸림돌이 된 채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습관이 나에게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고 불만하는 건요 믿음이 없는 자고요. 오늘 성경에서는 탐욕이 있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 그 다베라 불을 내렸잖아요. 그죠? 진노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람인지 심각하게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잘 성찰하고, 예, 파악하는, 발견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울고 불고 부르짖어 원망하고 원망할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세의 마음이 어떠한지 1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두 절만 읽겠습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든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15절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 내 자식입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왜 나한테 그 짐을 다 지웁니까? 이제 막 모세가 이렇게 폭발하기 직전이에요. 15절에는 어떻게까지 말합니까? 날 죽여달래요. 살기 싫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러겠습니까?
사실 모세가 그 열 가지 재앙을 바로 앞에서 행하는 거는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잘못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생명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이 광야의 그 먼 길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년 가까이 지금 이 많은 사람들과 집단 생활을 하면서 이동하고 있는데 그 틈틈이 없다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나 온갖 소리를 다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지금까지 버텼는데 이제 드디어 모세가 나 죽겠다 나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까지 말할 정도로 이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께 한탄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이 지도자의 힘을 완전히 빼버렸어요. 망하기 일부 직전이죠, 그죠? 자, 이 정도로 우리 속에 있는 불평과 불만은 나 개인을 인생도 불행하게 만들어요. 나 개인도 망하게 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도 망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도 망하게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불평을 하냐면 믿음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고기 줬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이렇게 고생하는 신세가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잠깐 이 고난의 여정을 거치는 건데 잠깐 참으면 거기 들어가서 정말 안식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안식하며 이제는 대대손손 거기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그 땅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이동하는 과정인데 이때를 잠깐 못 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있는 거는 주님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는 자는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예, 이제 이 모세의 한탄을 들으시고 두 가지 처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 혼자 나 이 일 다 못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70명의 장로를 세워줘서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의 영 안에서 성령을 받은 자 되어서 모세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그렇게 달라고 하는 고기를 주십니다. 자, 우리 31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곡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비쯤에 내리게 한지라.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퍼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처방을 내리시고 두 번째 고기를 주셨어요. 자, 31절에 보시면은 31절에는 고기를 얼마나 많이 줬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루길 되는 지면 땅 위에 하루 동안 걸어갈 수 있는 땅 위에 고기를 주셨어요. 굉장히 많죠. 자, 32절에는 이것은 그날 종일 그리고 그 이튿날 종일 이 단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추라기를 모으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어디에 집중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메추라기. 자, 그렇게 많은 메추라기를 줬으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만큼 모을까요? 어떻게 쓸까요? 물어보는 거 없죠? 하나님은 아예 제껴놓고 자, 어디에 집중합니까? 메추라기. 자, 이들이 이 고기를 먹고자 하는 이 마음을 자, 민수기 11장 4절에서는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탐욕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탐욕에 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메추라기를 정신없이 걷는 광분해서 이 메추라기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어요.
막 매출하기에 집중해서 정신없이 종일 그냥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누구를 위하여? 자기들을 위해서. 예. 하나님을 위해서 걷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걷지 않습니다. 누구 먹을 거? 내 먹을 거.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시고 33절에 어떻게 하시죠? 재앙을 내리시. 그래서 탐욕에 찌들어서 하나님은 안중도 없이 자기 먹을 게밖에 모르고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쳐서 이 사람들의 무덤이 잔뜩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기브롯 핫다아와란 장소의 이름은 탐욕의 무덤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베라도 그렇고 기브롯 핫다아와도 두 장소의 이름은 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공통적으로 불평, 탐욕 때문에 불평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은 그런 장소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는 무엇이 넘치고요? 감사가 넘치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탐욕에 찌들어 사는 사람에게는 뭐가 넘칩니까? 불평과 원망이 넘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 그 과정이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소수의 사람들에게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공동체에 감사를 넘치게 전파하는 사람인지 불평을 넘치게 전파하는 사람인지 내가 있는 가정에 나로 인하여 이 가정에 사랑과 화목이 꽃피어나게 하는 사람인지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미움과 증오가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작용하는 사람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 나한테 불평이 생겨요. 누구나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그러면은 없는 척하고 믿음 좋은 척하고 아닌 것처럼 이렇게 탁 눌러놓으면요 나중에 그 총알처럼 폭탄처럼 터져요. 해결해야 돼요. 우리에게 늘 생기는 이 불평은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전화해서 친구한테 얘기하고 교회 성도한테 집사님한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앞에 얘기하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같은 성도들끼리는 전화하거나 만나면 좋은 이야기, 감사와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말을 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